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러분들, 공랭쿨러 끝판왕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녹투화가 떠오르시죠? 맞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랭쿨러 끝판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녀석이죠. 최근에서야 어쌔신3니, 지금 제 옆에 있는 잘만의 CNPS20X니 요런 놈들한테 1위 자리를 내주고 약간 밑에 내려와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공랭쿨러 끝판왕이 누구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는 녹투화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쿨링 성능과 소음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옆에 있는 녹투화 D15 크롬엑스 블랙 제품과 여기 있는 잘만 CNPS20X 제품의 제품 중 어떤 제품이 성능의 우위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외형이에요. 두 제품 모두 준수한 외형을 보여주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취향을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투아는 무광 블랙으로 된 도장 퀄리티가 장난 없고요, 그 덕에 포스가 장난 없는 반면에 20X는 펜 생김새 덕분에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죠. 방열판 모양도 독특하고요. 크기는 20X가 보드를 가로지르는 가로 길이는 약간 더 길지만, 이 너비는 녹투아가 10mm가량 더 긴데다가 높이는 165mm로 둘 다 같아서 크기는 그냥 그놈이 그놈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트파이프는 두 제품 모두 6개라서 펜 성능과 방열판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테스트 프로그램으론 CPU 과부하 프로그램 프라임95를 사용했고요, 첫 번째 옵션에서 10분간 구동한 후 온도 체크를 해봤어요. 아, 그리고 이 두 쿨러의 서멀 컴파운드는 이 제품들에 동봉되어 있는 그 제품을 썼어요. 저희가 다른 서멀을 추가를 해가지고 같은 서멀로 다 비교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제품들 안에 서멀 컴파운드까지 동봉돼 있으니까 이 제품을 리뷰를 하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써서 리뷰를 해야 정확한 성능이 나오겠죠. 먼저 아이들 상태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참고로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잘만 20X는 24도를, 농협은 27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RPM 차이에서 오는 풍량 차이 때문인지 평균 소음은 20X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거 봐! 소음은 녹투화가 짱이야! 이러는 분들 분명히 나오시겠지만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체감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오버하지 않은 상태에서 펜 속을 건드리지 않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20X가 833rpm에서 38도를 기록했고요, 농협은 667rpm에서 47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RPM 때문인지 농협 쿨러가 굉장히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요, 온도와는 반대로 소음에선 농협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펜 속을 100%로 고정하고 테스트해봤어요. 두 제품 모두 소음이 크게 증가한 51dB과 45dB를 기록했고요, RPM은 20X가 평균 1494rpm을, 농협은 1404rpm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온도는 20X가 37도를, 농협은 43도를 기록하면서 잘만 20X가 온도에서 또 한 번 앞서 나가는 모습이네요. 여기까지 테스트해봤을 때는 온도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CPU를 5.0으로 오버를 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오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온도는 확실히 올라갔네요. 20X는 1407rpm에서 82도를 기록했고요, 농협은 1337rpm에서 82도를 기록했습니다. 20X가 RPM이 높다 보니까 소음은 확실히 더 심했고요, 100% 펜속으로 테스트해보니 농협 쿨러에선 RPM과 소음만 올라갔지 별 차이가 없었고요, 20X에선 RPM이 더 올라간 대신 온도는 약 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잘만의 20X가 오버를 하던 오버를 하지 않던, 그리고 자동 펜속 100%로 하던 어떤 환경에서 온도에서 다 얘가 이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소음에서는 다 얘가 이겨요. 화려한 걸 원하신 분들은 그냥 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광, 그 남자다운 그런 간지를 원하시면 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